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의 송하영입니다. 기존의 곡과는 다르게 조금 리드미컬하고 그런 느낌으로 편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존의 느낌을 살려서 저의 음색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2절 벌스에서 바보 같은 이 농담에 너보다 더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나를, 이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팬사인회를 할 때나 플로버 분들을 볼 때 막 장난 바보 같은 농담을 되게 많이 치세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그보다 더 바보같이 웃고 있는 나를 볼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가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제 자신이 가장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플러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플러버가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초심 같은 그런 열정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곡 녹음을 하러 갔는데 딸기 라떼를 이렇게 사와주셨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못 먹고 녹음을 끝내고 먹었습니다. 왜냐면 딸기 라떼를 먹으면은 목에 조금 약간 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았다가 녹음 끝나고 거의 원샷 하듯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20살 때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곡이 있어요. 바로 목소리라는 곡인데요. 딱 벌써 시작할 때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딱 들려오는 순간 저까지 울컥하게 되는? 아, 당연하죠. 제가 데뷔 초 때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커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미스나인이 10주년이 된다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타이틀곡 때 입었던 의상을 다시 한번 입고 콘서트를 해보는 게 저의 10주년 목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웨덴 세탁소 선배님들의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10주년을 제가 함께 축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노래 불렀어요.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 하영이었습니다. 안녕. 많이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만감부.